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9시,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고,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제가 월수목 오후 1시 반에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또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시면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 과거 이렇게 이제 강연에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얘기 나눴던 내용들을 요즘에 유튜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정직한 종목, 그리고 더욱더 상세하고 정확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즐겁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얘기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서 했던 게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공정 장비, 공정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서 그 자료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더풀 버전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보시고 또이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그 자료부터 잠깐 한번 같이 확인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공정은 8대 공정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에서도 이제 9번 타자까지 있으면 가장 잘 치는 사람들을 몇 번에 배치합니까? 3번, 4번, 5번. 우리가 그걸 클린업 트리오라고 합니다. 우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3번, 4번, 5번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토, 식각, 방막, 이세 가지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재 기업들이 가장 항상 보면 이제 주도주 패턴을 가장 먼저 보일 때가 많다라는 부분으로 또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소재 산업 안에는 이제 전공정에 대한 소재가 비중이 좀더 높습니다. 그만큼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이제 자료들을 하나씩 보면 이제 캡처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반도체 공정별 소재 업체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 버전으로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정리한 자료니까 한번 더 보시면서 자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정 안에서도 이런 장비 업체들 마찬가지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이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후공정 안에는 이제 조립 패키징 테스트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흐름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조금 악재가 나왔던 것이 금리였어요.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56%까지 올랐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을 또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들이 국내 증시에는 조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양상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 매달마다 이제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책을 보면 중요한 지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CPI,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두 번째가 이제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이두 가지를 가지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금리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줬어요. 이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연준은 금리를 판단해요. 요즘 돼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부추기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PCE 지수를 얘기한단 말이죠. PCE 지수는 이제 말일쯤에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4.5% 이상 올라가면 시장이 한번 또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본다면, 그만큼 이제 현재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면역될 만큼 되고 있다는. 전에도 금리에 대한 얘기 나오면 또 출렁거리고, 이번 또 다시 금리에 대한 얘기 나오면 또 출렁거리고, 그 말인즉슨 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된다고 해서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4.5가 아니라 5% 넘어간다. 그럼 시장 큰 충격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 작년 10월 달,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10월 초에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증시에서도 5%가 한번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금리 5% 돌파되고 난 다음부터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증시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말인즉슨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고 또는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발목을 잡는 여건에 대한 부분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의 가장 큰 괴리가 뭐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천비디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AMD도 강하게 올라갔고, 그 ARM, ARM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ARM은 이제 우리가 칩리스 기업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칩에 대한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ARM에 대한 칩에 대한 그 지적재산권을 애플도 쓰고 있고, 스냅드래곤도 쓰고, 콜컴도 쓰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ARM에 대한 부분 자체를 90%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자, 그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AI 시장 자체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재 엔비디아가 제가 $1000가 넘어갈 것이다. 800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해왔던 것도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주도주라고 봐야겠죠. 국내 증시도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화면, 여러분들 보는 화면을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보합권, 나머지 대형주들은 다 빠졌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강한 쪽은 그래도 현재는 엔비디아 예, 엮여 있는 AI 관련된 HBM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엔비디아나 AMD 이런 GPU 업체나 또는 이제 ARM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지만, 국내 증시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속적인 상승이 어떻다? 약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일부 발목을 잡는. 오늘도 이제 우리 그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나는 조금 답답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한 개가, 시장이 항상 좋을 때는 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든 단타를 치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길게 들고 가도 수익을 또 꾸준하게 낼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극대화되니까. 넘어가는 시장인데 뭐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이야 또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뭔가를 들고 있어서 수익을 날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뭔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자, 전일 강세를 보였던 기업이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SML 관련돼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쉬어가고, 마찬가지로 화장품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튀고, 반도체 소재 갑자기 튀었다가 또 다시 한번 쉬고, 홀더로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쉬고, 이런 것들이 반복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기술주들이 계속 주구장창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그런 장세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도 전력 설비도 전일 급등 나왔지만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그만큼 트레이딩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시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가져야 됩니다. 지금 지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재 시장의 성격 자체가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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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매매를 해줘야지, 매매를 좀 붙여줘야지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만큼 매일 시장을 확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내가 직장 다니거나 또는 뭔가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을 자주 접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뭔가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하나를 가지고 신고가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이라든지 또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들고 가시는 것이 수익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이 자동차 종목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 종목분들이 그러면 계속 주장총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가 한번 팍 오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쉬다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장소 부품주도 팍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 자체에서 텀 자체가 길게 길게 놓인다는 거예요. 한번 뽑아내고 며칠 동안 쉬고 다시 한번 뽑아 또 며칠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일 2차전지 급등 나왔죠. 오늘 또 갑자기 또 쉬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급등에 쫓아가 버리면 또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은 이해를 좀 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늘 이제 그 아침에도 제가 일요일날 영상에서도 이 사이맥스 뭐 이런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 이제 오늘 아침에도 신고가를 탁 하니까 채팅창에 대표님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되겠죠? 이런 채팅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서 최근에는 그런 이제 돌파 매매가 먹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그런 돌파 매매,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 재룡전기 잠깐만. 자, 어때요? 지금 보면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종목이 맞고 빠진 자리에 대한 물량을 소화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돌파를 못했다고 봐야 될까? 자, 이거는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봐야겠죠.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효성중공. 마찬가지죠. 앞에서 큰 거래를 붙였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장중에는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추세가 끝났다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전고점 부근을 넘어서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구나. 왜 차익 매물이 나왔을까? 최근 시장의 그 분위기인 거예요. 최근 시장.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를 빠르게 이익실을 하는 주체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이맥스도 안 맞죠. 자, 사이맥스라는 기업도 어때요? 오늘 신고가를 들어가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거래량을 보면 이게 다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전고점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소화하는 것.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리가 우리가 책에 나오는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란 헤드앤숄더를 찍고 난 다음에 돌파를 이루다 보니까 당연히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좋으면 여기에서도 양봉 만들고 여기 양봉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뽑아냅니다. 왜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 주장적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왜? 자, 지수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지수 자체는 고점이 막혀 있고 저점도 막혀 있는 시장이에요. 자,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면 코스닥도 고점이 어때요? 고점이 막혀있고 저점도 닫혀있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만 보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답답한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분들이 돌파해서 넘어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걸 한 번만에 돌파가 가능할까? 그거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돌파를 시도하고 또다시 추라이하고 여러 번 추라이가 나오면서 넘어가줘야 하지만 이제 넘어가는 거. 오늘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오늘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반도체 소재 관련된 전일 급등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은 나왔지만 자 기관에 대한 수급도 붙었지만 문제는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현재는 다시 한번 더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는 것. 자 전일 강세를 보였던 게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이 전일 상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어떻게 다시 한번 더 쉬어가. 고점에 대한 물량을 지금은 한번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익힐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FST나 이런 기업들도 자, 전일 돌파가 나왔지만 오늘은 또다시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쉬어가거든. 곧장 한 번도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돌파 매매랑은 시장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빠져있는 종목이나 또는 가격 메리트를 보이는 종목이나 또는 이제 실적이 동반돼서 갈수 있는 종목을 좀더 보는 겁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더 안전하게, 좀더 보수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언제 바뀔 것인가?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죠. 왜냐? 또다시 6월달이 되면 시장은 어떤 이슈가 붙겠습니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다시 6월달이 되면 10회가 얼마일까? 10회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까? 못할까? 또다시 시장은 거기에 이슈를 붙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지금은 또다시 6월달 금리 결정, 7월달 금리 결정, 9월달 금리 결정까지 또 지켜보자는 심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아, 그래도 금리 인하 할 거야. 우리한테 또다시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나온다고 봅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개별주 장일 뿐입니다. 주도주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글로벌 주도주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스닥 기술주들이에요. 그럼 나스닥 AI 관련된 기술주들이 주도주인데, 대신에 얘네들이 100이라면, 힘이 100이라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은 60 내지 70 사이밖에 안 된다. 대신 그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주도주 또는 이제 성장주 사이클 안에서 조금 빠져있는 종목이나 또 눌림목에 있는 종목군들을 재공략하거나 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고 아 나는 그런 거 싫고 대응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저가 권역에 있는 낙폭과대 대형주들을 조금 모아서 가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이제 투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대응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시장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때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오늘 같은 장은 사실 뭐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설명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더 드리고 있는데 이대로 죽지 않는다. 이제 이대로 죽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2600에서 2640포인트 거기를 벗어나기는 대단히 힘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부분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들도 그래도 시장에서 시세가 좀 붙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선 이제 코아시아 한번 가져볼게요. 코아시아. 이 코아시아라는 기업이 스토리가 있는 기업인데, 제가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코아시아 넥셀은 국내 본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는, 삼성 임원 출신이 차린 회사인데, 그 회사는, 이제 엑시노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아시아는 그 회사와 그냥 계열사일 뿐이에요. 계열사입니다. 자, 근데 이 코아시아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팹리스를 하는 기업들,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기업들, TSMC나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럼 요 사이에 띄어주는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로 따지면 인테리어 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가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인테리어 업체가 도배도 구하고 장판도 구하고 화장실 타일 붙이는 사람들, 그죠? 목공 치는 사람들 다 구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사를 으쌰으쌰해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이 디자인 하우스에 맡기면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파운드리 업체를 선정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아시아나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디자인 하우스와 그 엑시노스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상당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아시아가 바닥을 다지고 좀더 강한 흐름을 좀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코아시아를 좀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공략을 지금 자리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봐요. 야, 그리고 이제 또볼수 있는 기업이, 이거를 보면 이제 DKT. 우리가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에스코넥이 한번 급등이 나왔다 그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세경 하이테크도 신고가를 이제 갔어요. 보였는데, 지금 이제 폴더블도 저는 이제 시세가 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UIL도 지금 보면 강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시세 꺾인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제 DKT는 이제 폴더블에 들어가는, 예, 그 PCB판, 회로기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DKT는 이제 SMT라고 해서 회로기판 위에 반도체를 얹히는 역할까지 하는 기업들을 이제 SMT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SMT 표면 실장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DKT, 그 하나 더 있는 게 DAP라는 기업이, DAP는 거래량이 너무 적고, 대신에 DKT 정도는, 충분히 지금 이제,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다. 지금 자리는 이제 손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깜짝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봤습니다. 폴더블 관련 이슈가 저는 좀더 살아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봉 LS 이 정도는 이제 좀 봐줘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당히 잠잠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비만약 치료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었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봉 LS라고, 이건 쫙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게 조금 만들어놨다, 세력이 조금 컨트롤을 좀할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뭐, 공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은 우량한 종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 차를 보면서 SL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렸잖아요. SL, 자동차 기업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반도체 소재 안에서 보면 이제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규모도 크고, 과거에 이제 반도체 국산화 이슈 있었을 때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유비 머티리얼즈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2022년도에 SK이닉스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혁신 기업에 선정되었던 기업들이 보면 SK이닉스가 금전적인 지원과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이루어내는 기업들, 과거 이제 뭐 DIT 같은 기업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250% 가까이 올랐죠. 그랬던 것처럼 ENF 테크놀로지도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좀더 부각될 수 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뉴스는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재료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고,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실적도 1분기 실적 상당히 개선됐어요. 그만큼 이제 HBM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늘은 요 정도 좀 한번 축약해서 선택과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 설명까지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대단히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런 소재 업체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방송에서 내용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풀 영상은 이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다 자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뭐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대신 출처는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직접 다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처는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빨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